여기서 뭐하냐? 너 빚 때문에 그래? 쌍문동의 자랑, 쌍문동의 낙후기른 천재,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입학 조상우가 뭐가 걱정이야? 다시 벌면 되지. 엄마한테 가서 다 말씀드리고 새로 시작해. 다시 벌어? 60억을? 60억? 아니 6억이라며. 그놈들도 모르는 게 있어. 아니 너 증권회사 다닌다더니 주식을 한 거야? 선물을 했어. 선물? 선물로 그 돈을 써? 아니 누구 선물에 얼마나 비싼 걸 산 거야? 여자 생겼냐? 그런 게 있어. 아이 그냥 개인 파산 신청 같은 거 그런 거 하면 안 되나? 그거 하면 돈 안 갚아도 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. 내 거 말고 어머니 거까지 다 들어갔어. 집이랑 엄마 가게까지 다.